나은 빅팀법 TV 2 코니체 몰트입니다. 지난 영상이 바로 산맥팩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산맥팩에 사용되는 곡은 모두 자작곡입니다. First Concept 앨범 코니체 몰트 빅팀법 TV 2 작곡이니만큼 오래 걸리는 이유가 추가가 되었지만 이번 DLC 맵팩은 플레이어를 배려해 가면서 만들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테스트하거나 초고렙 플레이어에게 자문해 볼 예정이며 최대 사용 킬개수 12킬로 12번 맵 제외 평균 레벨 20.6 아무리 어려워도 21%까지의 난이도를 설계할 예정입니다. DLC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판정 범위 때문이며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평균 레벨이 21.1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즉 범위를 늘리기 위한 플레이어 억가반지 수단이지 판정 범위를 이용해서 더 어렵게 만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. 아무튼 산맥팩은 2025년 2월에 완성될 예정이오니 그 기간 내에 맞춰서 완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후는 컨셉 필름 영상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사건을 다룬 영상은 저희 쪽 BTE 방송사가 다룬 2030년 9월 17일 영상이고 이제 영상에서 나온 누나는 코디체 프로바 오래전에 올렸던 원투레스트 자작곡 사진에 나왔던 누나예요. 또한 이로 인해 저 자신을 코디체가 아니라 모르테라고 소개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드디어 납득할 수 있겠네요. 지난 Q&A 영상에서도 부여받은 코드라고 소개했듯이 코디체는 코드의 이탈리아어라서 즉 제 코드명이 모르테라는 의미가 됩니다. 그래서 모르테라고 소개하고 있고 누나는 프로바 번역하면 시련이라는 코드를 부여받은 것이 됩니다. 또한 왜 하필 세미콜론이 들어있냐는 질문이 있을까봐 하는 말인데 이쪽은 제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. 프로그래밍 언어 쪽 의미인데 이 비극을 여기서 끝내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넣었다고 코드 부여자에게 직접 들었습니다. 아무튼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직은 모두 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네요.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The Final Toxic!